할매는요? 김판순 여사님. 저는 김판중 여사님 딸내미 전영애. 우리 엄니. 닮아야지. 안 닮으면 큰일나요. 잘하지. 효자, 효녀, 일도 잘하고 나를 닮아가지고 똑 소리나게 닮아서. 김 여사. 김판순 여사. 어. 노래는 한 곡 좀 불러보소. 잘하는 노래. 잊어야 하기. 에헤이. 그점 18곡이네. 가슴은 아파도. 아싸, 잘한다. 이런 없이 잊을래요. 첩첩이 산입니다. 하루새에도 백리, 천리를 간다는 봄. 깊고 외딴 산골 마을에선 더 목 빠지게 기다려지는 법이죠. 갖고 왔어. 들깨는 이제 속구리. 이따가 들깨를 건져갖고 이제 너를 말라야지. 그래 기름 짜고. 69년 평생 여기 산다는 전영애 씨. 산이라면 이골이 난답니다. 산골짜기지. 저부 산인데. 저 바위에 요도 산, 저도 산. 앞에도 산, 뒤에도 산. 하늘만 보이는데. 산골 토박이 영애 씨의 하루는 오르막 끝집을 찾아가는 걸로 시작되죠. 김판순 여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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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순 여사. 이곳에 친정엄마가 홀로 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없는데? 이거 이게 들랑날랑 했는 모양이죠. 아따. 아따, 너무 짜릿해 안 갔네. 그럼 그렇죠. 여기 계시네요. 너무 잘 만났다. 89의 김판순 여사. 딸이 그렇게 말렸건만 또 나무를 하고 계십니다. 해야지. 논이 지어봤어. 시간이 지어봤어. 시간이 지어. 이런 걸 많지 안 지어봤어. 잘 가지.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앉아서는 지어봤대. 90줄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짱짱한데요. 판순 할매. 김판순 여사 어디서 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 내 몸살아 참은 하여튼간에. 아유, 기다. 판순 할매, 이제 이리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니까. 여기까지. 아따야, 오랜만에 그래도 여기서 나무 걸다 나르고 참 보통 장사가 아니네. 아따 엄마 찾아도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소리도 안 나더만. 아이고, 엄마. 저 나무 한 뼈까지 있던구만은 이제 나무 하지 마. 힘 안 들어. 그런 거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작고. 안 돼. 빙나요. 노망 걸리요. 망령들이. 그래도 그래요. 여여여 너무 힘들어. 그렇게. 알았어, 알았어. 할게 이제. 이 할매는요. 김판순 여사님. 저는 김판중 여사님 딸내미 전영애. 우리 엄니. 닮아야지. 안 닮으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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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담은 물론 웃는 모습까지 붕어빵인 모녀. 영애 씨는 딸 둘에 아들 넷을 둔 판순 여산의 맏입니다. 6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고향에 남아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잘하지. 효자, 효녀, 일도 잘하고 나를 닮아가지고 똑 소리나게 닮아서. 딸은 원래 엄마에 닮는데요. 엄마. 어. 나 말고 엄마 닮은 사람 있어? 없어. 너 하나밖에 나 닮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날 닮아가지고 부지런해가지고 노질 안 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김 여사. 나? 김판순 여사. 어. 노래는 한 곡 좀 불러보소. 잘하는 노래. 잊어야 하기. 에헤이. 그점 18곡이네. 가슴은 아파도. 아싸, 잘한다. 이런 없이 잊을래요.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그네길 좋더라. 아이고, 잘하네. 잘해요. 챙기대기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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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은 꽤 쏠쏠한데요. 그리고 이거 잘 타도. 아이고야, 오늘 나무 한 빗가리 해서 이제 힘들겠네. 아이고, 다 이렇게 보면 아이고, 한 빗가리 같으면. 일단 나는 불살게. 나무 많구만. 젊을 때부터 하던 그 습관이 있어갖고.
그 부지런함이 쌓이고 쌓여 장수 비결이 된 걸까요? 판순 여사의 집. 딸은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집에 들러 모닝커피를 대령합니다. 엄마 물 많이 안 하지? 응. 커피, 커피 싱겁은 못 먹이나. 짭짤해야 돼. 간을 내가 한번 볼까? 짭짤하네. 만났는데 짭짤해. 엄마 이거 잡사. 오붓하게 즐기는 짭짤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네, 맛있네. 아이고 잘 먹었다. 아, 뜨거운 거 잤어. 난 뜨거운 걸 못 먹겠어. 나도 그래요. 가야 먹어요. 핏줄이 어디 가나요? 갈수록 뒤태까지 닮아가는 모녀. 사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딸도 엄마처럼 할매 소리 듣는 나이가 됐습니다. 백발 못 말긴다고 뭐 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 세월 일 장사가 없다 하니 그 말 딱 맞고. 아이고야 이제 이래 엄마 보니 아이고 나도 26대 때가 막 착하마. 아이고 착하. 나는 딸도 이래 엄마 말고 이래 베푸스 이럴 딸도 없고 뭐 엄마는 외로워 모르죠. 엄마는 아무 걱정 없어. 누가 와도 뭐 전화하면은 뭐 누가 와도 포토 싸우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녹음이 하도 다 됐겠는데. 매일 찾아오는 딸이 엄마에겐 행복 배달꾼이죠. 무난 인사 마쳤으니 본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산골 맨 끄트머리 산골 농부 영애 씨 부부가 일구는 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야 겨우 언 땅이 풀려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네요. 얼마만큼 뿌리락 하는 우리 아저씨 어디 가셨어? 아이고 또 잘못 뿌리 닦고 칼라고. 워낙 척박한 땅이라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손에 꼽힌답니다. 일손은 또 얼마나 귀한지 소팔자를 타고난 것처럼 평생 일로 늙었답니다. 아이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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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수도 있고 참말로 보통이다 약간. 산밭을 옥토로 만드느라 허리병을 얻었죠.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봄이 됐다요. 부들가지 쇠퍼레 나오네. 큰일 났네. 이 마을 사람치고 고생 안 하니가 있을까요. 89 판순 여사도 3년 전에야 일손 내려놓고 이제야 마음 편히 마실을 다닌답니다. 해가네. 춤추고 노래 부리고 운동을 해야지 괜찮지. 산골 어르신들의 놀이터라는 마을 회관. 요 손님이 찾아온다고 이래도 들어오는데. 어르신 예쁘게 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네, 봉숭아 물. 봉숭아 물. 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늙은 할머니 이쁘면 무시오노 아무것도 안 한다. 수박 만들지 그렇지 이쁘게 해줘야 하나 만들지. 받아드릴게요. 혹시나 신입 한번 더 가셔요. 자, 얘가 믿겠나? 얘가 맞다가 있으면 만들자. 소개해달라고. 좋다고 갑니다. 다 좋다고 왔지 그래. 야 내려서. 판순 여사의 입담을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봉숭아 물을 발라드리자 웬일로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틀라고는 손가락에 이거 발라보면 처음. 나도 처음이라. 물이 틀라고는. 평생에 처음이시겠지. 야, 처음이라. 처음이지 뭐. 처음이라. 평생에 처음이라 말이 맞아. 89년 인생의 기념비적인 날. 좋아졌네. 좋아졌어. 나 올라보게 좋아졌어. 순의 지혜가에 물을 잃는 순이 얼굴이 하하. 물판도 허를 무는 저목도 우리보다 진짜 더 귀여운 경우 더 많으시니까 사람이 그만 장사를 없는 감옥인가 만날 때
신나게 흥을 발산하는 동안 손톱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네. 예쁘라고 발라주는데 예뻐야지. 멋이 비무구나. 옛날에는 예쁘다 그랬다. 최대기 박씨 시절에는. 그런데 예쁘네. 생애 처음 들여본 꽃물.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감격스러운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왜 이리? 와, 오늘은 노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김판순 여사가 뭐 연혼이라고 뭐. 오늘 오해는 뭐 땡쳤네. 운동도 안 가고. 엄마 목소리 따라 회관으로 들어가는 딸. 이제 딸 온다, 딸. 김판순 여사. 다시금 고요해진 산골의 오후. 마을 어귀에 있는 딸 영애 씨네 집입니다. 간만에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요. 쑥 요거 좀 골라가 요 담아줘. 나 밥은 지켜줄게. 부산한 딸을 대신해 봄나물을 다듬는 판순 여사. 요새 나물 이거는 약이다, 약. 딸 집에 자주 와서 음식 드세요? 자주 안 와요. 자주 올 리가 없어. 나 또 어디 가는 걸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서. 한 마실 있어도 잘 이지만 잘 안 와요. 딸네 집이라도. 근데 뭐 부모도 자주 댕기면서 자꾸 많이 찍기는 사람 좋다 소리 한 개도 안 해, 이거만. 절대 별로 안 찍어. 딸내서 밥 먹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라는데요. 아이고, 너라도 뒤다 있기. 너라도 뒤. 뭐 따뜻하면서. 이건 뭐 잘난 거 이게 쑥은 이거 있지야. 쑥은 봉다리 들었고. 아. 쑥이 그럼 싸는 거니. 아. 아까 혹시. 엄마를 위해 딸이 산에서 캐왔습니다. 요건 된장이야. 향긋한 봄나물을 아낌없이 팍팍. 맛있는 냄새 살살 난다. 어따매 만나네. 엄마의 간만에 행차에 손이 바빠진 영애 씨. 오, 때마침 큰 사위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 왜 있을까? 어, 그래. 맞아. 네, 앉아자. 네. 여기 잘 앉아. 라드 뜰까? 어? 고르세라. 고르세라. 아이고, 고르세라. 이장이 안 좋겠죠. 좋지라. 뭐 좋으니까 장모님 그 앉았다 되겠네. 맛있는데? 이장 나쁜 사람들 먹는 길에. 잘게라도 사다. 아이고, 안에 먹으라 갈 건데요. 차봐도 천천히 앉을 수 있어. 예나 지금이나 장모를 살뜰히 챙기는 큰 사위. 사업을 받지만 잘해요. 원도 한도 없어. 그 좋은 사업 못 봐. 고추장 이거는 맛있어. 이걸 주려고. 가진 나물 넣고 쓱쓱 비빕니다. 몸에 좋고 맛있는 건 엄마 먼저. 자, 엄마 접사 봐야겠다. 한번 간을 내가 봐야지. 맛있네. 미나리도 좀 야무다. 금방 먹네. 만나네. 아이, 뭐 다섯자라 그러면 아마 팔팔작 하더라면 나물에 할 때 하나 없어. 맛있네, 엄마 밥. 응, 맛있네, 그래. 밥 잘 먹고 간다. 예. 아니, 뭐가 그리 급했는지 밥숟가락 놓기 무섭게 딸네 집을 나섭니다. 아이고, 딸도 일하러 가야 되고. 나도 밥 먹고 우리 집에 가야지. 딸네 집에 있어 안 돼. 집에 가야 마음이 편안하지. 누워서 이 머릇 하나, 앉아서 이 머릇 하나. 내 집이 좋지 뭐. 항상 살아도. 같이 살자는 딸의 제안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될 순 없었죠.
남편 먼저 보내고 25년 혼자 살았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요.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요 손끝. 손이 버려져서 아파서 여기 가면 대본 나서요. 한 밤에 자고 나면 나서요. 짜들어 버려질러 가잖아 봐. 얼굴만이. 판순 여사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 아들 왔나 봐. 이 집 아들. 아, 뭐 왔어요. 큰아들. 아들, 아들 사형이셔 제일 많이. 큰아들 와도 반갑다. 딸 흥지. 동만치. 우유 엄마. 우유를 사다 안 떨어져요. 어디 사다 대든지 우유가 필요하고 이제 좋다고 저걸 안 먹었었어. 젊을 때 저거 입에 안 돼. 그렇게 배가 건강하지 몰라. 엄마는 우유 잡산 지가 한 몇 년 됐노? 오래됐지 이제. 10년 넘었지. 10년 넘지. 저 이리저 내가 갖다 여기 있으면 비 안 먹어야지. 우유 안 잡사서 오늘 잡사야 돼. 아침에 눈만 뜨고 잡수면 되네. 엄마 집을 수시로 오간다는 퇴직한 큰아들. 가자. 오늘은 봄맞이 숙제를 하러 왔다는데요. 팔레트에 갑니다. 그리러 온 데가 있어. 예쁘게 만창 들인데 저거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 옛날부터 있어. 이거 이걸 빨래 그냥 잘 발라 빨아요 거기서. 어떻게 와? 이 마을의 자랑인 빨래터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네요. 우리 동네 이 그거라. 명소라 명소. 겨우내 엄마가 쓰시던 이불입니다. 묵은 때 빠지도록 발로 꾹꾹. 남매가 사이좋게 엄마 일을 돕겠다 나섰죠. 날씨도 좀 낫긴 낫지. 찾긴 차도 발로 안 시리네. 날씨도 불안하네. 발로 지금 발로 빠지고. 꾸중을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묵직한 이불 빨래는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훈수만 두기엔 미안하죠. 그래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그 마음은 다 아이고 잘하네. 얼쑤 응원 부대로 나선 판순 여사. 잘 이끌어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그렇죠. 1절로 끝나면 흥쟁이 엄마가 아니죠. 지나가던 이웃까지 홀려냈습니다. 졸지에 무도장으로 변해버린 빨래터. 애들한테 모르겠더구만. 이제 난 모두 다 가버리고 아싸나도 모르겠다. 울지 김 여사 판순 여사 힘이 대단해요. 세상에 엄마 판순 여사 이제 여기 콘서트장이 됐네. 엄마의 응원 덕에 고달픈 이불 빨래도 수월하게 끝이 났습니다. 응원 부대의 노고에 보답 좀 해야겠습니다. 엄마 봄에 옷 한 개 사줄까? 봄에 입을까? 지금 사러 가지요. 안 갈게요. 깨끗한 그런 잠바나 조끼 한 개 사와. 아들이 사준대요. 어이? 그래, 오늘 김선장 말이야. 따라가서 사와. 가는 거는 질색이라. 갑시다. 놀러 갑시다. 그런데 놀러 가잔 말에 흥쟁이 엄마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결국 아들도 딸도 판순 여사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나 혈관 제가 지금 퇴직하면 이제 뭐 엄마 돌아가시는 엄마 그것도 뭐 해도 엄마 모시고 전국에 맛집 투어한다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엄마 가시다 해야지. 햇빛만 나면 따시지 뭐. 따뜻하네. 따시하네. 사실 엄마에겐 봄나들이보다 급한 일거리가 있습니다.
아, 어떤 해봐. 이 작을 찌개 비교. 아니, 해봐. 나는 이거 시댁 삶을 지금 딱. 네, 그래도. 아따미. 판순 여사 또 나왔는데 못 살아. 하여튼. 그래. 아이고, 안 깨끗하다고 또 여단 났네. 참말로 못 살아. 이거 시댁 삶는 기라고 내가. 아, 시댁 삶은 빨간 듯이 저렇게 그래, 너무. 아니, 그 뭐 시댁이 어차피 뭐 시댁인데 뭐 삶은 뭐 씻으면 돼서 시부가 났다 때문에. 아, 딴 노인 내가. 때꼬지 그치 무력하네. 엄마는 뭐든 정석을 중시하죠. 쓰레기 부어, 그게. 그렇게 여기 부어놓으면 야가 좀 녹으면서 어? 삶아지면 된게. 나봐. 요 가닥이 잘라야 되지, 그리게 좋아. 됐어, 고마워. 삶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빨 이게 빨기도 여사큰일이고 물도 더 해야 되겠는데. 어이? 우리 엄마 시래기 삶는 도사로 됐대갖고. 도사지. 하도 삶았어. 민영철 삶는다. 시래기 도사 엄마에겐 대충이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식 뒷바라지하는 일인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김천석은 이제 그 새로 생긴데 거기서 이제 시래기 국밥 집을 하고 있거든, 식당을. 그 바람에 이걸 하게 돼서. 한 달에 되네. 당신은 일찍 엄마를 여의었어도 한평생 아낌없이 육남매 엄마 노릇을 해온 판순 여사. 아이고 자손이 여리마.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아이고. 이미하고 지시하고 이거 살아놓은 게.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장사 잘한다 한 게 그거나. 자식 뒷배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도 흐뭇하죠. 나는 갑니다.